여러분 안녕하세요. 주부 유튜버 아바라TV입니다. 여러분 11월 달에 오프라인으로 여수, 순천, 군산, 광주, 강원도, 경기도 부천, 서울까지 제가 쫙 돌고서 왔습니다. 왔어요. 이렇게 온라인으로만 뵙다가 또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돼가지고 너무너무 저에게도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. 그래서 영상이 조금 늦어졌는데요. 오늘 영상은 이렇게 하면 돈이 좀 빨리 모여요. 인데요.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. 첫 번째는 시간이 없어져라. 얍! 이게 뭔 소리냐. 시간이 많으면 안 돼요. 시간이 많으면은 돈 쓰고 싶어요. 저의 경우 그랬어요. 뭔가 좀 시간이 남아도니까 괜히 쿠팡을 한 번 더 열고, 시간이 좀 많이 남아도니까 커피숍을 한 번 더 가게 되고, 시간이 좀 나니까 마트를 자주 가게 되고, 시간이 많아지니까 옷가게를 가게 되고, 이렇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시간을 없애자, 돈 쓸 시간을 없애자, 이렇게 마음을 바꿨어요. 그리고 나서 뭘 했냐, 두 가지를 했습니다. 독서를 했고, 두 번째는 자격증 공부를 했어요. 저는 지금까지 가계부를 옛날 걸 쫙 훑어보니까 돈을 진짜 잘 모았을 때 보니까 힘들지가 않았어. 왜 난 안 힘들었지? 전 그때도 자격증 공부를 했어요. 아이가 낮잠 타임이 있으면은 그때 뭘 사야 되지? 애기 거 뭘 살까? 이게 아니라 자격증 공부를 하고 싶은 거야. 나는 자격증을 따서 이 공부를 하고 싶은 거예요. 그러니까 시간이 없는 거야. 그래서 쇼핑을 하기보다는 공부를 하니까, 아니 하루가 너무 짧아. 그리고 돈 쓸 시간도 없어. 식비 뭐 장보러 갈 때 만 원 정도 들고 가서 장 보는 거, 그게 다지 돈 쓸 시간이 없고 온라인 쇼핑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제가 왜 남들은 어려워하는데 나는 쉬웠을까 생각해보면, 저는 하루를 엄청나게 바쁘게 살았다.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강력한 저의 노하우가 아닐까 싶은 거예요. 그리고 도서관을 자주 갔어요. 오늘은 뭐 내가 조금 시간이 여유가 있고 그랬을 때 제가 집에 있었으면은 뭔가를 또 살려고 했을 텐데, 저는 그때마다 공공도서관을 그렇게 갔어요. 도서관에 막 가가지고 책을 보고, 책을 한 권 뭐 이게 아니라 저는 한 10권 이렇게 해서 빌려와야지 이런 생각으로 가요. 그러면은 한 두세 시간은 도서관에서 있으면서 책을 읽는 거예요. 아 이거 배워볼까? 저거 배워볼까? 이거 괜찮네 하면서 책을 쫙 읽고 나면은 이 뭐라고 해야 될까, 내가 돈을 못 쓰는 거에 대한 그런 결핍이 있잖아요. 사실 돈을 모을 때는 자꾸 돈 쓰고 싶으니까, 근데 그 결핍이 지식으로 풍족해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. 혹은 뭐 지식적인 책이 아니고 나의 뭐 감정을 위로해주는 책이나 뭐 소설이나 에세이 이런 걸 떠보면은 뭔가 되게 풍요로운 느낌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어떤 의지가 강력해가지고 돈을 안 쓰고, 나는 아주 강력한 사람이야, 아주 나는 돈 쓰는 거 싫어 이게 아니라, 엄마 이걸 사러 갈까? 이게 아니라 도서관으로 가자. 그래서 책을 읽고 자격증을 따볼까? 이런 거를 항상 생각하다 보니까 돈 쓰는 거에 대한 유혹이 줄었던 것 같아요. 나만을 위한 시간을 계속 집중을 하게 되면은 그 시간 때문에 돈 쓸 시간이 없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께 돈 아끼고 싶어요,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하면은 친구를 세 번 만날 거를 한 번만 만나시고 자격증을 따세요 라고 요새 추천을 드립니다. 저는 근데 심지어 자격증 공부를 했는데 자격증 또 못 땄어요. 이놈의 머리가 그렇게 좋지가 못해서. 그래도 그 시간이 쓸데없는 시간은 아니었어요. 제가 그런 거를 도전해보는 시간이 있었으니까 또 다른 것도 해볼 수 있었거든요. 그래서 돈 모으기를 하실 때 여러분들이 너무 한가하면 안 돼요. 그러면 여기서 또 팁을 하나 드리면, 루틴을 만드는 거예요.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전까지 나의 하루 루틴은 뭐지?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. 근데 그게 좀 없다. 나는 들쑥날쑥해. 이러면은 돈 쓰기가 쉬워요. 왜냐면 루틴이 없으니까 빈 시간에 다 소비를 하고 싶은 거야. 왜냐? 우리는 눈을 감고 눈을 뜬 그 순간 밖에 나가면 그 모든 마케팅이 정말 1000개, 2000개를 하루에 봐요. 한 명이. 그러니까 시간이 나고 여유가 나면 그 마케팅에 넘어가서 뭘 사고, 뭘 사고, 뭘 사고, 이게 당연한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나의 하루 루틴을 쫙 훑어보는 거예요. 그럼 그 중에서 아침에 내가 이렇게 시간이 남아가지고 이때 쇼핑을 하려고 그러네? 그럼 이 시간에 다른 어떤 루틴을 만들까? 아침에 내가 명상을 좀 해볼까? 그럼 명상책을 빌려서 한번 볼까? 그러면서 명상을 하루에 10분만 하면은 되게 정신적으로도 좋고 하루를 되게 알차게 시작할 수 있다고 하는구나. 그럼 나는 아침 루틴에 명상을 넣자. 그래서 하루 아침 루틴에 명상 10분.
그리고 아침에 독서 30분. 이런 식으로 해서 아침에 돈 쓸 시간은 없으면서 나의 아주 좀 그럴싸한 루틴을 만드는 거야.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? 나만 좋으면 안 돼. 누가 봐도, 다른 사람이 봐도, 우와, 너 좀 멋있다 할 만한 루틴을 일부러 한 번씩 도전을 해보는 거예요. 왜냐면 우리는 혼자 스스로 약속하지만 그게 좀 멋져야 돼. 좀 그럴싸해야 좀 열심히 하려고 하거든요. 그래서 제가 그거를 많은 분들을 보면서 느꼈어요. 그러니까 남들이 봐서도 좀 괜찮은 루틴을 만드는 거예요. 좋아. 그럼 나는 아침에 독서 30분, 꽤나 멋진 여자. 막 이런 느낌 나게 하고, 내가 아침에 10분 명상? 성공한 여자들은 다 한다던데, 나 좀 멋지네. 이런 루틴을 하나씩 만들어 보는 거예요. 또 저 같은 경우는 밤에 요새 루틴이 한 2시간 정도 책을 읽어요. 그리고 필사를 하는 편인데, 되게 멋있잖아요. 지금 이 유튜브에다가 얘기하면서도 내 스스로 너무 멋져. 밤에 드라마 안 보고 2시간 동안 이렇게 책을 읽고 필사를 해? 와, 진짜 개간지다. 막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. 그러니까 계속 하고 싶은 거예요. 그리고 그 시간에 사실 밤에 2시간에 괜히 이제 쇼핑몰도 들어가고 싶고 쿠팡도 들어가고 싶고 그러더라고요. 저도. 그러니까 그 시간을 어떻게 하면 좋은 루틴을 만들 수 있을까?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덜 쓰면서 좀 더 건전하고 그럴싸하고 자랑할 만한 루틴을 만들 수 없을까? 고민을 하니까 독서였고 그 독서를 밤에 하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. 밤에 더 머리가 팽팽 돌아가더라고요. 저 같은 경우는. 그러니까 이렇게 나만의 루틴을 짜서 조금 돈 쓰고 싶은 그런 헛헛한 마음이 덜 들게 조금 착착착착착 시간을 만드는 거예요. 짜임새 있게. 그러면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없어. 왜냐면 그 돈 쓰고 싶은 마음에 생각할 여유조차 나한테 주지 않는다. 이게 저는 저 스스로 요새 컨트롤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. 왜냐면은 저도 올해 그리고 내년에 진짜 열심히 돈을 모을 거기 때문에 기존보다 더 돈을 아끼고 그럴 생각이에요.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내가 돈 쓰고 싶은 생각이 줄어들게 해야 되는데 내가 어땠을 때 가장 저축률이 높았지? 돌이켜 생각해보면은 항상 뭔가 바쁘고 근데 그냥 막 누구 만나느라 바쁜 게 아니라 공부 열심히 하고 자격증 따려고 노력했고 그리고 독서 많이 했고 나만의 루틴이 딱딱딱 있어서 아침에 애들 등원시키고 이때부터 이때까지 공부하고 이때부터 이때까지 반찬 만들고 이때부터 이때까지는 뭐 이제 운동하고 이런 식으로 나의 하루 루틴이 쫙 알차게 짜져 있으니까 그것도 자랑하고 싶게 그럴싸하게 짜져 있으니까 괜히 돈 쓰고 싶은 욕구가 줄어들었어요. 그러니까 아주 현실적인 얘기입니다. 뭔가 내년에 뭔가를 해보고 싶은 막 의욕이 막 생기잖아요. 그 중에서도 돈 모으기가 가장 위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새로운 거를 배워볼 생각을 하시는 거 어떨까요? 요게 어떻게 보면은 삶의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. 제가 요번에도 강의를 하고 와서 느낀 거지만 이렇게 자기 하루에 대해서 자기 주도적으로 효율성 있게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돈도 잘 모아요. 왜냐면 얼굴에 자신감이 써 있어. 자신감. 난 돈도 모을 수 있어. 왜? 나는 내 하루도 멋지게 통제하면서 살아가니까. 이런 얼굴이 있더라고요. 그런 분들은 돈도 잘 모아. 그리고 그런 분들은 웃고 있더라고요. 왜? 웃음이 나. 난 괜찮은 사람이니까. 내가 괜찮게 하루를 살아가고 있으니까. 난 웃음이 나고 난 괜찮은 사람이라 난 돈도 모을 수 있어. 이런 표정이더라고요. 아주 멋있게 하루의 스케줄을 짜보고 루틴을 만들어 나가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더 좋을 것 같다. 라고 오늘 얘기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도 똑같습니다. 돈 쓰고 싶어요. 패딩이 사고 싶어요. 근데 하지만 제가 15,000원을 투자해서 드라이를 해갖고 왔어요. 그래서 올해에도 저의 롱패딩과 함께할 예정입니다. 여러분들 모두 나라는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자기 이 효용감을 느끼면서 우리가 돈까지 같이 모아봤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.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.